같이 싸우기라는 거 아니었어. 첫째, 동지로서 함께 산다. 둘째,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여자라는 관념을 완전히 버린다. 내가 원하는 건 부부가 아니야. 존중이고 당신과 나의 협력이 동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어. 그렇게는 못해. 너무 위험해. 알잖아. 당신과 같이 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어. 당신 뒤에서 흉내만 내는 가짜 혁명 따위 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소리 내는 곳 아주 위험한 곳 그곳에 찾아간 내가 부딪힐 거야. 찾았다 폭탄. 뭐? 그토록 찾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니. 그래 그 말이 맞지. 폭탄을 보호하다니 열을 갈려야 하지. 그래 폭탄을 구하면 어디에 던지려고 했는데. 권위자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운이 좋아 가을 전에 구해지면 황태자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 황태자? 함실은 권력의 상징이자 간판이니까. 그 간판을 무너뜨려서 자유에 대한 염원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 천황에 맞서시겠다. 완전 바보네. 길바닥 개새끼 주제. 무조건 같이 해. 위험해도 상관없어.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폭탄이 터지면 정말 예쁠 거야.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겠지. 이 섬도 세운 탑에 심장 같은 폭탄이 꽂히면 저 하늘에 불꽃이 피어 우린 자유의 축제를 열어. 그날은 평화의 전날 촛불 들고 만세를 외쳐 나는 빛처럼 쏟아지고 우리 우산도 없이 피운다면 서로 찾을 수 있는.